스마트 도서관 책드림. 안녕하세요. MNTV 박PD입니다. 오늘은 하포구청 주차장 한 모퉁이에 스마트 도서관이라는 곳을 방문하였습니다. 오늘부터 일주일간 임시 개관을 하는데 주변 이웃들의 반응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. 한 조명에 컨테이너 박스 크기의 도서관이 있으니 사람들이 궁금해서 들어와서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얼핏 보면 실내 조경, 실내 식물 키우는 그런 조명인 느낌이 듭니다. 이웃 주민들에게 책에 대한 관심과 좀 더 쉬운 접근을 통해서 책 읽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이는 시설을 투자한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는 장면은 스마트폰으로 책을 빌리고 반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예,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다 보니 책을 직접 빌릴 수는 없었습니다. 반납하는 게 귀찮아서 연체되곤 하였는데 이런 시설이 인근에 있으니 자주 빌려보고 반납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촬영을 하는 도중 이웃분께서 뭔가 하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. 새로운 시도와 투자, 마산 경남 교육청의 새로운 시도에 박수를 보내며 좀 더 많은 곳에 이런 시설들이 보급이 되어 책과 좀 더 많은 시간을 사람들이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스마트 도서관 책드림 앞에서 방문기였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